안녕하세요. 남해의 진실을 전해드리는 트렌드인 남해 김진실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따스한 공기가 밀려드는 남해는 매주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를 옵니다. 초록초록한 산, 꽃망울을 터뜨린 등나무와 목향장미, 넘실대는 봄바다. 지금이 아니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할 아름다운 풍경과 맑은 날씨로 나들이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남해의 아침은요, 눈뜨면 방안 가득 밝은 햇살과 상쾌한 공기로 신선함이 가득합니다. 푸른 바다, 남해를 날 것 그대로 느끼려면 자연 속에 함께하는 캠핑만한 것이 없겠죠? 오늘은 사서 고생을 마다않는 캠핑러들에게 남해의 캠핑 스팟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낭만 캠핑지 궁금하시다면 김진실의 트렌드인 남해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 생각 관심이 없어 보이며 그냥 지나가는 행인 일 행인 이 행인 삼 침대 위로 누워버려 난 뭘 하고 있을까 넌 알고 있을까 변했어 나의 밤 새벽 2:45 전엔 지옥 갔더니 이젠 설레는 마음 그 길로 뛰어나갔나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점마 그 밑을 내려다보며 저기 어딘가에 있겠지 하며 이 밤 처음으로 웃었지 환한 네 미소처럼 Bye.
goes out. Man, you know who you are. Let's go. Check it. 공동체 라디오와 OBS 라디오가 함께하는 남해 FM 김진실의 트렌드인 남해. 여러분의 낭만을 되찾아줄 남해의 감성 캠핑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캠핑지는 상주 은모래 비치 오토 캠핑장입니다. 반짝이는 고운 모래가 드넓게 펼쳐진 상주 은모래 비치는 남해 12경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잔잔한 파도와 은빛 백사장, 쪽빛 바다가 어우러진 상주 은모래 비치는 지금 이 계절, 날씨가 좋은 날에 가면 에메랄드빛 맑은 바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호수처럼 잔잔한 맑은 바다, 비단 위를 걷는 것 같은 고운 백사장, 그 뒤로 펼쳐진 금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이곳은 낭만 그 자체입니다. 밤에도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상주 은모래 비치 한켠에는 유료 오토 캠핑장이 있는데요. 개수대와 샤워장에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부대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캠핑 예약 사이트를 통해 미리 예약하면 차량도 캠핑장 내부까지 들어올 수 있고 사이트도 넉넉한 편입니다.
많은 캠핑객들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고 캠핑객 외에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늘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입니다. 고양이, 개들도 종종 산책을 오기도 하고요. 해변 바로 앞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며 고운 모래밭을 걸으며 꿈꾸던 해변의 감성 캠핑을 이룰 상주 음모래 비치. 수심도 얕고 파도도 잔잔하고 고운 모래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 하기에는 이곳이 딱 좋은 캠핑지인데요. 하지만 너무 모래가 고와서 텐트 안 또 주머니 속 여기저기 고운 모래들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야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주는 많은 관광객이 오는 곳으로 해변 근처에 편의점도 많이 있고 배달 음식도 먹을 수 있어서 편리하고요. 무엇보다 이 해변에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한 핫도그가 있으니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로꼬의 노래 듣고 올게요. 이대로만. 느리게 흘렀으면 해 여름밤 너와 나 아침이래 안전보다 없어져버릴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더 멈추고 싶어 시간을 피해서 숨어있고 싶어 이대로 날씨가 좋아서 나가도 봤지만 찾잖아 몸 숨길 곳 결국 이리잖아 의식도 열정 부질없어 인사각도 90도 빨리 가래 무인도로 당장 난 멍을 때리고 앉아 이 고민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넌 말없이 내게 안겨 난 말해 조금만 더 시계는 보지 말고 붙잡아 두고 싶은 밤인데 난 내일로 안 돌아갈래 더 할 나위 없게 이대로 너의 손을 놓지 않을래 yeah, yeah. 느리게 흘렀으면 해 여름밤 너와 나 아침이라면 전부 다 없어져버릴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더 멈추고 싶어 시간을 피해서 느리게 흘렀으면 해 여름밤 너와 나 아침이라면 전부 다 없어져버릴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더 멈추고 싶어 시간을 피해서 숨어있고 싶어 이대로 네, 비비의 비누, 그레이의 메이크 러브 두 곡 더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더라 새것 마냥 기레다대 Innocent as newborn infant 비비 내게 착하더라 사람들이 말하더라
to keep myself clear 어떻게 씻어내는 건지 솔냄새와 담배 연기 easy, hickey and shit 오늘 했던 거짓말과 어제 했던 bad decision Do you know what to keep myself clear 다 비누로 씻어내는 거지 비누 어떻게 씻어내는 건지 술 냄새와 담배 연기 kissy hickey and shit 오늘 했던 거짓말과 어제 했던 bad decision Do you know what to keep myself clear 다 비누로 씻어내는 거지 비누 비누 향 같아 You bring me joy 내게 빠진 것 같아 너는 특별해 난 꿈꾸게 안 해 잠에서 깨어나기 싫어 Don't wake 자꾸 끌려 네가 하는 모든 게 좋아 I'm gonna make you mine I'm gonna make you mine No Make love I got no time to waste love 시간 난 Let's make love Oh, you're so good You got me good All you gotta do is love me, baby It's all you So into you 세상이 끝났다 해도 좋아 Cause you, baby, you're the world 날 숨쉬게 하는 girl Oh, breathe in Let's make love 촌스럽게 우리 그런 말 하지 말자 내 말보단 행동 가까이 붙어앉아 어색해진 공기 밝아진 볼봐 뜨거워 사랑에 빠질 것 같아 yeah. 너는 특별해 날 춤추게 하네 화가 난 것처럼 맘이 안 풀려 웃어지기 전 Let's make love
따뜻한 남쪽 나라, 아름다운 남해 소식 전해드리는 김진실의 트렌드인 남해. 남해 FM 91.9MHz, OBS 99.9MHz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남해의 낭만을 가득 품은 캠핑장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캠핑장은 송정 솔바람 해변 캠핑장입니다. 송정 솔바람 해변은 상주 음모래 해변에 이어서 남해에서 두 번째로 큰 해수욕장입니다. 송정 솔바람 해변은 상주 해수욕장보다 비교적 한산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한적한 캠핑이 가능합니다. 야영장 사이트는 독보적인 넓이를 자랑하는데요. 다른 곳에 사이트 두 개와 맞먹는 사이즈라 넓고 쾌적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변과 이어진 송림 내 야영장은 하루 2만 원으로 비용도 저렴하고 근처에 샤워장과 화장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주차장 옆으로 차박이 가능한 오토 캠핑장이 있습니다. 오토 캠핑장은 1박에 3만 5천 원이고요. 11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넓은 백사장을 가진 송정 솔바람 해변은 옆으로 조금만 벗어나면 몽돌과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해안도 구경할 수 있고요. 적당한 파도로 서핑 초급자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서핑 체험이 가능한 샵도 솔바람 해변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캠핑뿐만 아니라 서핑 체험까지 가능한 곳입니다. 특히 석양이 질 때 붉게 물든 하늘과 붉은 파도 위에서 서핑을 하시면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곳입니다. 파도 소리, 새소리, 함께 고즈넉한 느낌의 감성 캠핑, 송정 솔바람 해변에서 즐기시기 딱인데요. 이곳은 근처에 편의점이나 음식점이 없습니다. 입구에 위치한 매점에서 간단한 음료와 간식 구매는 가능하고요. 가까운 미조항에서 신선한 해산물이나 회, 멸치, 쌈밥 등 지역 음식점 이용이 가능합니다. 송정 솔바람 해변 앞으로 보이는 설리 스카이워크도 1k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함께 둘러보기 좋은데요. 설리 스카이워크는 전국 최초로 세워진 비대칭형 캔틸레버 교량으로 바다 쪽으로 돌출된 스카이워크에서 탁 트인 남해 바다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워크 끝단에서 스릴감 넘치는 그네를 탈 수 있는데요. 남해 바다의 푸른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변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송정 솔바람 해변 캠핑장 추천드리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최자의 Do What I Do, 백예린의 스며들기 좋은 오늘, 그리고 크러쉬의 Step by Step까지 세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걸음마도 못된 듯 좀 잘나간다 싶은 빛끝 마마 급해져 좀 빨리 가려다가 뒤뚱 늘 가던 쉬운 길은 하늘팔다 미끄 복잡한 문제들은 꼭 풀리고 나서 봐야 심포 철없던 20대 아끼 살던 없어 빛내고 피청대며 주변에 기대고 오래 지냈었지 빈대로 30대 가족을 빛내고 누군가 내게 기대고 의시되고 때론 짜도 자만하다가 실패도 했지 그게 재미지 알수록 모르는 게임이지 하늘 높이 날다가 싹 다 날아가 큰 낙차가 재미지 크고 작은 up and down 산 넘어 또 산 때로 knock down 난 누워서 준비해 next round 난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 못 일어나면 난 기어가 뭐 기어가 뭐 좀 쉬어가 좀 쉬더라도 I'll be alive 반지가 냄새 아직 기억나 맘 비웠다고 하면 be alive 또 이어가 내 목소리는 새로운 track 때로 뛰어가 때로 헷갈리고 때론 흔들리고 걱정이 너무 많아 그래도 do what, do what, do what, do what I do 때로 무너지고 많이 무뎌졌어도 너무나 아파 그래도 do what, do what, do what, do what
속에 불이 들어온 느낌 꼭 감고 참아도 두 눈에 물이 들어온 느낌 텅 비고 상한 속 쓰라리게 술이 들어온 느낌 갑갑한 한숨 산소가 희박한 불에 들어온 느낌 침묵이 때론 금 알아 근데 내 말 못하는 억울함은 곱씹어도 소화가 잘 안 돼 밀려와 서운함 지독한 허무함 오직 시간이 약 흉터 좀 남기고는 낫겠지 뭐 네가 내다 인생은 시간에 다 써내려가는 끝 모르는 긴 책 숱한 성공과 실패 때로 쉬어가는 빈 페이지 너무 앞서거나 터져서 외롭다 느낄 땐 오랜 친구와 소주 잔 부딪히며 쉴 때 그리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 못 일어나면 나 기어가 뭐 기어가면 좀 쉬어가 좀 쉬더라도 I'll be alive 반지가 냄새 아직 기억나 만 비웠다고 하면 be alive 또 이어가 내 목소리는 새로운 트랙들이 뛰어가 달리고 때론 흔들리고 걱정이 너무 많아 그래도 do I, do I, do I, do what I do 때론 무너지고 많이 무뎌졌어 또 너무나 아파 그래도 do I, do I, do I, do what I do 오랜만에 만난 친구 녀석들 왠지 갑자기 훌쩍 나이가 들어 보여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서 자꾸만 씻어보려고 한 건 피곤 고단 주름 세월 결국은 나이 우린 줄어든 머리숱 얘기와 혈압요산 간 수치 얘기와 어딘가 편찮은 신부모님 그리고 빛나는 아이들 얘기했지 거창한 꿈보단 소망들 더 늦기 전에 꼭 할 것들 이 나이쯤에 너는 일 줄 알았는데 어린 마음으로 반환점을 되네 때론 헷갈리고 때로는 흘리고 걱정이 너무 많아 그래도 do I, do I, do I, do what I do 때론 무너지고 많이 무뎌졌어 너무나 아파
같은 짐을 오늘의 지금만큼은 이제 내게 널 기대하루의 끝에선 언제나 네 하루가 좋아지게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내게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눈을 감고 모두가 날 바라볼 때마다 Yeah oh my god 옆으로 가 It's okay girl Don't you worry about it Boy, you know
여러분은 지금 OBS와 공동체 라디오 남해 FM이 함께하는 김진실의 트렌드인 남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온몸으로 만끽하는 캠핑. 오늘은 남해의 감성 캠핑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주 음모래 해변 캠핑장, 송정 솔바람 해변 캠핑장에 이어서 추천드릴 감성 캠핑장은 몽돌 해변 바로 앞 초전마을 캠핑장입니다. 맑은 바다와 동글동글 귀여운 몽돌 해변. 모래와의 사투가 힘들다면 몽돌 해변은 어떠신가요? 초전 캠핑장은 총 50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차박과 카라반은 이용이 불가능하고요. 한 사이트당 쉘터 하나, 텐트 하나, 또는 텐트 두 개, 최대 성인 4명이 이용할 수 있고요. 1박에 2만 5천 원입니다. 사이트가 넓지 않지만 곳곳에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줘서 특별히 타프나 쉘터 없이도 햇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상주 음모래 해변과 송정 솔바람 해변은 넓은 주차장이 있는 반면 초전마을 캠핑장은 마을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사이트당 한 대의 차량만 사이트 앞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이트가 오션뷰라는 장점이 있죠. 스노클링과 낚시도 가능하니까요. 장비를 챙겨 오시면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초전 캠핑장은 저녁 10시부터 매너 모드 시간입니다. 운영하시는 분들이 10시 이후에는 조용히 즐기실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초전 캠핑장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환상적인 일출 명소이기 때문인데요. 이곳에서만큼은 아침형 인간이 되어서 바다 위로 떠오르는 아름다운 일출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전마을은 작고 아담한 마을이지만 편의점, 식당, 카페 등 있을 것은 다 있는 곳입니다. 특히나 남해에서 유명한 맛집들이 모여 있어서 웨이팅이 필수인 음식점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웨이팅하고 텐트를 정리하고 점심을 먹으러 가면 딱이겠죠. 마을 뒷산으로 가볍게 걷는 좋은 산책로도 있으니까요. 작고 아담한 어촌마을을 온전히 즐기는 여행하시기에 좋은 곳 초전마을 캠핑장입니다. 초전마을 캠핑장은 인터넷 예약 사이트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고요. 사이트 배정은 현장에 도착하시는 선착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초전마을 캠핑장 예약에 실패하셨다면 바로 그 근처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한 천하마을 캠핑장도 있습니다. 이곳은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라서 한여름 외에는 한적한 편인 작은 캠핑장인데요. 천하마을도 몽돌 해변이 바로 앞에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놀기 좋은 만한 계곡 물놀이터가 캠핑장 바로 옆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해변 말고 끈적한 바닷물 말고 계곡에서 발 담그고 송사리 잡고 올챙이 잡으면서 놀고 싶다면 천하마을 캠핑장을 추천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민호이의 다다. green down 맘에 드는 거 있으면 다 가져도 green
너 맘에 든다 했지 나의 통 큰 모습 모두 담아갈 거야 그 다음에 내 이름 새길 거야 Sign it. 이니셜 박아놓고 다시 네 맘에 넣어두면 바로 자랑 안 하고서 못 베길 거야 That's how I'm making you mine 여자가 내게 같아 baby. Girl you my baby 원하는 걸 얘기만 하면 다 챙기게 하지 키는 작아도 듬직해 보여 인상은 쓴 미간에 내 시선이 고여 You keep on acting big so I'ma treat you like a queen Yeah 너무 너무 재밌지 안 내견인 척하는 애기 강아지 Yeah Grown lady wanna be 멀어서는 아직 한창 귀엽지 Going anywhere 이어서 두 곡 더 들을게요. 사이먼 도미닉의 파티 포레버, 로꼬와 펀치가 부른 Say Yes. 슬럼 파티 포레버 오케이 Yeah. 날 향해 쏟아지는 기대와 칭찬 기분 좋은 말만 해주려는 날 위한 이 시간 그 속에서 나는 숨이 좀 막히는 듯해 나 잠깐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을게 이 파티 주인공은 나라고 하지만 너네가 더 신한 것 같아 보여 근데 일찍은 가지마 오늘 난 혼자가 싫어 시끄러운 것도 물론 너 없어도 잘만 놀까 알아 집에 가기 전엔 불러 yeah. 나는 의심한 가득이야 every moment 잠시도 못 참고 문의 길을 대보면 나도 없는데 왜 이해 나의 미래에 대해 왈과 왈부 내 과거를 너네가 왜 이해해 하지만 이 현재를 너와 같이 해주기에 툴툴 대지만 내 속마음은 yeah yeah Party forever Party forever Party forever Money, 왜 발린 말은 지겨우니까 자 이제 나에게 쌓인 불평 불만을 감당할 시간 난 이상하게 여기서 왜 살아있음을 느껴 이런 게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게 참 웃겨 이 파티 주인공은 나라고 하지만 너네가 더 신한 것 같아 보여 근데 집에는 가지마 나는 혼자는 더 싫어 시끄러운 것도 몰라 바바 나 없이도 잘만 놀잖아 Don't leave me alone 쏟아져 있는 술 깨져 있는 병 스티키 플라스틱 컵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화장실 앞 줄지 않는 줄 빨간색 암실 조명 밑에서 축하합니다 대창하지만 모두가 부려 팝 yeah. Party forever Party forever Party forever My party forever ever Party forever Forever Party Forever My party Forever 춤출 기분이 아닌데 그래도 이 이상 신나는 척은 해야 해 어쨌든 바쁜 시간을 내 나를 보러 와준 건데 나도 얼른 취해야 돼 방금 나한테 인사했던 누굴 쟤는 모르는 애들 와서 꼼수를 막잖아 내는 기분 좀 내려고 걸고 나왔는데 새는 내 친구들은 다 어디 간 거야 나 지금 모르고 빼는 나 빼고 모두 다 새겨
인생을 맞은 것처럼 박태 골뱅이 실내 괜히 그냥 내가 문제인 것 같아 이렇게 태어난 내가 죄야 또 내 자신을 탓해 이런 나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다들 침묵의 칵테일 그래 나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놀아 억지로 위로할 필요도 없다니까는 내 눈치 안 봐도 돼 돕고 떠들어주는 걸로 난 이미 충분해 I just wanna party and bullshit 네 눈앞에 왔다 나 내가 여기 있잖아 너의 입술로 말을 해줘 say yes 나도 모르게 너에게 가고 있나 봐 부는 바람에 내 맘 전할래 love is true 간지럽게만 느껴지던 눈빛이 이제는 익숙하단 듯이 웃음 짓지 그쪽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돼라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날 부추기지만 아직은 무거운 구두에 뒷굽 차라리 벗어버리고 싶은 이 밤의 끝 손을 내밀어줬으면 해 맨발로 너에게 뛰어갈 수 있게끔 복잡하기만 한 하루에 매 시간 머리를 굴리지만 난 해 지금에서야 깨달은 건데 결국 다 버려지고 너만 남아 yeah. 지난 봄에는 널 우연히 받고 더 이상은 우연이 아니었으면 해 스치기만 했던 너의 손을 잡고 어떤 길이라도 같이 걸었으면 해 김진실의 트렌드인 남해, 오늘은 남해의 바다와 바람과 나무, 햇살을 온전히 즐기는 여행, 감성 캠핑장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낭만 가득한 캠핑 여행지로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남해의 심장, 앵강다숲에 위치한 남해 힐링 국민여가 캠핑장입니다. 갯벌과 야생화, 산책로까지 갖춘 생태공간, 바다와 숲 그 가운데 위치한 남해 힐링 국민여가 캠핑장은 남해 금산, 푸른 들판, 앵강 바다까지 품은 자연의 공간으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불편이 있지만 힐링은 보장되는 캠핑장입니다. 35개의 데크로 운영되며 샤워실과 화장실, 개수대가 있고요.
전기시설이 데크 사이사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이트도 넓고 조용히 힐링하기 좋은 캠핑장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 필수고요. 예약이 아주 치열하니까 전달에 예약 일정이 올라올 때 확인하셔서 빠르게 예약을 해야 합니다. 캠핑장 입구에 위치한 매점에서 술, 음료, 간식 등 간단한 캠핑용품 구매가 가능한데요. 캠핑장에서 화로대, 숯, 캠프파이어, 폭죽 이용이 금지되어 있고 나무 보호를 위해서 해먹 이용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불편을 감수하고도 이곳의 예약이 치열한 이유가 있겠죠. 남해 힐링 국민여가 캠핑장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설이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캠핑장 앞 앵강만의 일몰은 정말 압도적인 뷰를 자랑합니다. 국가지정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된 앵강만의 일몰은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이 아이의 올리. 이렇게 부르고 싶은 이름 내 곁에 손을 잡고서 같이 걸어요. 비가 오는 밤에도 외로웠던 낮에도 그대와 난 빛깔을 내게 가득 칠해줘요. 더 잘할게요. 이렇게 같이 있어준다면 No, I believe. 라라라라라 부르는 노래 자꾸 자꾸 찾아 헤매이던 그대와 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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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So 그렇게 나 말하고 싶던 Say I love you. 쉬고 싶은 밤에도 바쁘던 아침에도 그대 내게 쉴 곳을 마음속에 마련해요. 내가 더 잘할게요. 그 맘을 내게 나눠준다면 No, I believe. 라라라라라 부르는 노래 자꾸 자꾸 찾아 헤매이던 그대와 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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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be my only love, my only one. 그대를 보면 이 사랑이라면은 설픈 꿈.
김진실의 트렌드인 남해. 오늘은 남해의 자연을 가득 담은 여행, 감성 캠핑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남해에 살고 있지만 캠핑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남해 바다의 파도, 짠내 머금은 바람, 살랑이는 푸른 나무와 눈을 찌르는 햇살, 지저귀는 새소리까지 남해를 온전히 느끼기에 캠핑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언제든 훌쩍 떠나고 싶을 때 가벼운 마음으로 텐트 하나 챙겨서 남해로 오세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낭만이 가득한 남해에서 만나요. 우리 시간 속